인싸되는 공부,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에 필러를 넣으면 얼굴이 처지지 않느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굳이 따지면 중력 영향을 받죠. 얼굴이 처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필러라는 게 여기 1cc, 여기 1cc 넣었다 그러면은 대략 한 2g쯤 되거든요. 근데 그 2g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애초에 맨 처음 왜 나왔냐면은 어떤 일부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요즘에 유튜브 하면 역시 공포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저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일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무게를 한번, 필러의 무게를 재보는 컨텐츠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쓴 필러와 새 필러예요. 이 두 개의 무게의 차이를 보면은 필러 1cc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먼저 전체 필러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짠! 9g이네요. 다쓴 필러 주사기를 넣어보겠습니다. 8g이네요. 그러면 이제 필러의 무게는 1g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1g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g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커피 믹스죠. 여러분들이 흔히 사서 먹는 커피 믹스. 여기 보면은 이게 몇 g이냐면은 12g이라고 되어 있네요. 12g. 이걸 한번 재볼까요? 이게 13g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커피는 12g이 들어있고 이 봉지째 재니까 13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지의 무게가 1g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생각난 건데 여기 한번 부어볼게요. 12g이 맞는지. 딱 12g이네요. 커피를 쏟아 보니까 딱 12g이고 이거 하나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1g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g이라는 게 이 커피 믹스 봉지 하나의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벼운 게 1cc라는 거죠. 1g 정도 되는 거고요. 와, 이거를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공포 마케팅이 유행한다고 해도 이거 때문에 얼굴이 처진다, 왜 처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5분간 이제 사람 얼굴을 그렸습니다. 와,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필러를 왜 자꾸 이동을 하느냐, 만약에 볼에 넣어놨다. 옛날에 어떤 그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볼에 넣는 필러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볼에 만약에 제가 필러를 이렇게 넣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놨죠? 되게 큰 포켓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포켓 안에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안에서 이 아래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던 게 나중에는 위는 쪼그라들고 아래는 이렇게 아래가 불룩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빅 포켓을 넣으면 안 돼요. No big pocket. 자, 그래서 빅 포켓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켓 안에서 이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볼이 꺼졌다고 해도 이렇게 스몰 포켓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작은 포켓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조직 사이사이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 사이사이가 어떻게 보면 그물이 되어져요. 그물 사이사이에 필러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동이 거의 안 하는 거죠. 자, 필러의 이동에 대해서 두 가지가 걱정하셨잖아요. 하나는 이 필러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동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더라. 왜냐면은 이 포켓 이렇게 커다랗게 넣어놨어도 사실은 주변에서 조직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뜬금없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포켓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포켓을 큰 포켓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큰 포켓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질 수 있지 않냐.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지만 아까 1g이 뭐다? 어디 갔어 그거? 종이 쪼가리. 1g은 이거다, 이거. 이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중력 얘기하면은 뭐 지방이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가슴 성형 수술 뭐 이 필러 넣는 거에 뭐 수백 배, 얼굴에 필러 넣는 거에 수백 배를 가슴에 넣는다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중력 때문에 처질 수 있다.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 있죠. 네,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이 많이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러 때문에 처질 거 걱정한다면 얼굴에 살 빼라고,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얼굴에 살 빼라고, 그게 먼저가 돼야 되겠죠. 처지는 거 걱정되면 살 빼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중력 영향을 받는다는 게 받기는 받지만 뭐 이렇게 크게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누가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댓글도 계속 달리고 하니까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영상 찍다 보니까 자꾸 뭐 필요 하라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성형, 저는 성형부터 했고 그런 시술도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안 하고 자존감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안 하고도 자존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